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6548이라군요. 그렇죠. 뭐 하는 거야? 뭔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이건가? 그러네. 아이고, 복잡해라. 이렇게 군요. 그렇죠. 요 정도 느낌이 거의 그거 아닌가요? 17성 둘둘에 레전드리의 유니크 섞인 조합이로군요. 다 보이는군요, 근데. 벤전스링, 오닉스링, 마이스터링, 이피아. 성배 7성 추억 6에 56 18% 마력 10 위대한 벨로메 보방공 21%의 마력 도주 도미네이터 18% 도둑 5에 76 6에 64 마령 6이 딱 마령 6만 올랐네. 그렇군요. 유닉실 분리 데아시도스 6에 70 치료 배치 엠블렘 유니크 뭐 자석 배세트 3개 꼈는데 엠블렘 유니크 좀 그렇군요. 아이러니한데? 자석패 3개를 꼈는데 엠블렘 유니크가 좀 아이러니하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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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다시 한번 걸어주시겠습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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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지요? 내 핸드폰을 꺼내야 되나?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근데 패시 자석 패시 3개인데 왜 엠블렘은 유니크로 만들어 두셨습니까? 네네. 템을 더 사오시고 패도 사신 거 아닙니까?
장비 같은 거는 다 일단 하고긴 한데, 엠블렘을 일단 1일날 되면 그때 한도 풀려가지고 회사에서 돌리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뭐부터 막다리 지금 올라가죠. 제가 48층에 49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올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 뭐부터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무기요. 무기요? 네. 아, 그럼 무기를 보호마로 띄우는 게 가장 나을까요? 아케인은 어떻습니까? 아케인은요? 네. 아, 그럼 그 앱솔 옷에 상관없이 그냥 아케인 무기로만 바꿔주면 되나요? 아니요, 모자도 앱솔로 바꿔야죠. 아, 그 정도 올라가면 조금 무기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군요. 아니, 무기를 그렇게 바꾸는 건 아닌데, 여기서 무기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무기도 에디가 레어라가지고. 아, 근데 지금 제니스 서버라. 네. 메모리 아예 없거든요. 특작은 어떻습니까? 아케인 특작 해야 되나요? 아, 뭐, 자본의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제가 한 달에 50만원씩 주기적으로 할 거거든요. 네네. 아, 저라면은 네. 무기를 바꿀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무기를 먼저 바꾸고 나서 그 다음 모자를 바꾸는 건가요? 네네. 아, 그럼 혹시 그럼 제 링을 오닉스 링을 끼고 있는데, 네네. 오닉스 링 말고 딴 걸로 바꿀 만한 링이 있을까요? 오닉스 링 말고요? 자본에 따라 이것도 달라져가지고 스칼렛 링 가능합니까?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네네, 얼마인지 아는데. 아, 가능한 거였습니까? 그럼 아케임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자본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놀장으로 따지고 보면은 스칼렛의 마이스터링을 끼긴 하지. 네네. 큐브를 그거 보조를 그 레전에서 그 보호마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불큐를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에디 큐브도 하는 게 나을까요? 레드 큐브 하는 게 좋죠. 이탈 원하는 거 아니면은. 근데 무기들에서 손볼 게 보조도 보조겠지만 엠블도 해야 되고요. 네. 엠블은 마마 방을 띄우는 게 가장 좋은가요? 엠블이요? 제일 좋은 건 마마마가 제일 좋죠? 마마방보다? 아, 제가 지금 모공이 지금 헤이스 치워를 끼고도 300이 안 돼. 아, 그 유니온 해도 300이 안 돼가지고. 네네. 아, 유니온이 아마 지금 그 경험치로 돼 있는데 아마 3번 하시면은. 네네. 모공이 안 다쳐가지고. 그럼 제가 아케인을 안 바꾼다는 조건 하에는 무릎 48층에 가기는 어려운 거죠? 아니에요. 꼭 아케인이 아니어도 48층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건 필요가 없죠. 아, 그럼요. 가장 급한 게 엠블렘이랑 무기랑 거죠? 아, 저라면 일단 무기력부터 좀 바꾸지 않았을까? 엠블렘, 보조, 엠블렘, 보조 무기, 네. 무기. 네. 아, 그 큐브 오브로요? 아니요, 무기는 바꿔야 되고요. 아, 무기를 그냥 아케인으로 바꾸고. 가능하시면 아케인이 좋긴 하긴 하죠. 아. 근데 보조도 웬만하면 또 사는 게 좋긴 한데. 네네. 자기가 원하는 옵션이 안 나왔을 때가 참 애매하긴 하거든요. 아, 제가 단식작을 해야 되는지라.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네. 혹시 비거리는 저기서 그러면
모션 블러 이어링으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마이 이어링으로 바꿔야 되나요? 아, 돈에 따라 이것도 달라지겠죠. 오션이 더 좋긴 한데 오션이 더 비싸니까요. 반지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구미오링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놀 12성 같은 거 사면 좋겠지만 없으니까는 이제 뭐 이모탈링 세트 이런 걸 많이 끼긴 하죠. 아니면 이제 큐브리면 이벤트링도 많이 끼고요. 이모탈링 세트보다 이벤트링이 더 좋긴 하거든요. 대신 이벤트링은 큐브리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이제 제 가장 큰 목표가 네네. 무궁을 더 올라가는 거라서.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게임하시고 스펙을 올리고 싶으면은 저러면 무기리어부터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 아, 제가 키네시스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